한다고. 오늘은 좀 오랜만에 이제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오늘도 갈 길이 멀고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거 자빈드서울의 허깅 스킨 쿠션이라는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이 쿠션이 굉장히 피부에 편안하게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뭔가 얼굴 위에서 느껴지는 그런 과한 두꺼움? 이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말 그대로 굉장히 내 피부같이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공들이 숨을 쉬는 느낌이라고 할까? 오늘 메이크업도 사실 굉장히 간편하면서 또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요즘에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말하기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지?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진짜 조금 아찔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최근에 왜 PT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어김없이 아침이 10시였나? 제가 PT를 받으러 갔었어요. 평소에는 원래 가볍게 뭐 과일이나 아니면 뭐 빵 한 쪽이라도 먹고 가는데 그날은 뭔가 그렇게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태로 제가 가서 한 PT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따라 조금 체력이 너무 이렇게 딸린다, 힘에 붙인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덥고 힘드네. 그리고 그때 생리까지 겹쳐있는 조금 몸에서 이미 아 나 오늘 힘든 날이야 라고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PT를 받고 한 25분쯤? 30분쯤 지났을 때인가? 갑자기 슬슬 머리가 이렇게 핑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도 먹먹해지고 막 웅웅 소리 나고 뭔가 눈시야도 뿌얘지고 노래지고 이런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참고로 유산소가 아니라 계속 웨이트만 치고 있었어요. 약간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끝내가지고 제가 원래 좀 빈혈기가 있거든요. 그냥 살짝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까지 했는데 두 번째 세트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막 너무 흔들리기 시작하고 속이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곧 토를 할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PT쌤한테 저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고. 근데 여기서 잠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컨실러로 눈밑을 아주 살짝쿵만 밝혀줄게요.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PT쌤이 제 안색이 조금 이상했는지 혹시 토하실 것 같냐고 그러다가 그럼 갔다 빨리 갔다 오겠다. 그래서 그 PT샵 안에 있는 화장실을 제가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까지 진짜 열 발자국 되려나?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막 가는데 갑자기 막 몸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진짜 정신을 꽉 붙잡고 아 나 화장실 빨리 가서 토해야 돼 이 생각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화장실 이렇게 복도를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벽에 머리를 살짝 부닥치고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부닥치는 순간 이렇게 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을 붙잡고 화장실 문을 탁 열고 이 뭐야 레버를 잠그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완전 정신 팍 잃고 쓰러진 거예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기절. 근데 이거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굉장히 긴박한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을 잃으면서 그 이쪽 오른쪽 여기 귀 윗부분 여기 옆통수를 그 변기에 진짜 엄청 세게 그냥 서 있다가 그냥 바닥으로 빡 하고 찍고 넘어진 거예요. 여기 목이랑 어깨를 바닥에 너무 세게 부닥쳤나 봐요. 근데 제가 그대로 한 1분 정도 쓰러져 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제가 아 나 방금 기절했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코 쉐딩을 먼저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잠깐 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쌤한테 이제 아 방금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그날 운동은 중단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스스로. 왜냐면 제가 사실 가끔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있다고 해도 갑자기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아찔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거든요. 그리고 귀 옆에 여기 옆통수에 부딪혔는데 여기를 살짝만 눌러도 엄청 멍이 크게 들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실 MRI를 찍으려고 접수까지 다 했어요. 근데 MRI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도 저 우선 예약은 했거든요. 왜냐면 그 뭐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가도 뭐 며칠 뒤에 보면 뇌진탕이었어서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다행히 그 전문의 선생님께서 보통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뭐 뇌출혈이나 뇌진탕이나 이렇게 크게 무슨 일이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까지 막 시야가 좀 흐려진다거나 아니면 토를 한다거나 머리가 좀 타이레놀 같은 걸로 해결이 안될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원을 다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겠죠?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요 베네핏의 브로우 펜슬. 괜히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약간 흥분해서 갑자기 딸꾹질이 막 나오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고 좀 이렇게 윤광이 예쁘게 도는 좀 자연스러운 여름 메이크업을 할 거라 눈썹도 볼드하게 그리지 않고 그냥 제 눈썹을 최대한 살려서 그려볼게요. 뭔일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오라고 하셔서 우선은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가 목이 안 돌아가잖아. 그날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그 다음날 목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담 푸는 데는 한의원이 진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진짜 몇년 만에 한의원을 제가 제 발로 찾아서 갔어요. 무슨 굉장히 거기가 생각보다 큰 한의원이었거든요. 아무튼 뭐 검사를 두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맥도 막 되게 오랫동안 짚어보고 한 검사만 한 25분? 뭐 이렇게 하여튼 했던 것 같아. 근데 다 하고 났더니 우선 제가 너무 심한 저혈압이래요. 근데 저혈압인 거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 뭐 컨디션이 조금 더안 좋아서 그랬나? 수치가 50, 뭐 53이었나? 뭐 거기까지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빈혈이 조금 있는데 그날 공복 상태였고 게다가 생리 중이었고 근데 일어나자마자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소 말고 이렇게 갑자기 힘을 팍 쓰는 무산소를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몸한테 너 오늘 그냥 네몸 셧다운 해라 셔터 내려라 하는 소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공복에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문제인지 몰랐다. 그랬더니 진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제가 만들어 둔 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몸은 원래 피를 통하게 하려면 서 있을 때는 피가 잘안 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좀 어지럽고 이건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 어지럽고 저 같은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누워가지고 발이 심장보다 높게 이렇게 다리를 조금 들고 있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 어지러운 게좀 없어지는데 저는 막 일어나려고 기를 쓰고 막 이렇게 걷고 이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쓰러졌던 이유를 이제 찾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몇번 쓰러졌던 경험들을 다 떠올려 봤을 때 제가 항상 공복이었다거나 아니면 좀 오랜 몇 시간 동안 밥을 안 먹었다거나 아니면 날이 진짜 더웠던 뭐 한여름에 밖에서 무리하게 있었다거나 이럴 때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약간 악으로 깡으로 나이로 버텼다면 이제 한 살씩 먹으면서 이게 더 잦아질 거고 진짜 안 챙겨 먹고 뭐 운동을 무리하게 하고 그러면 점점 신호가 자주 올 테니 꼭 몸을 지켜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머리한테 띵 맞은 것처럼 되게 이번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건강에 대해서도. 저랑 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꼭 저처럼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야 뭐 머리 한대 맞고 나서야 경각심 갖지 말고 그 전에 밥잘 챙겨 먹고 건강 지키면서 다니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부 화장이랑 눈썹 간단한 쉐이딩까지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쭉 보셨다시피 저 요즘에 화장을 거의 안 하거나 진짜 가볍게만 하고 다니거든요. 진짜 요즘 이 폭염 때문에 땀 대폭발, 유분 폭발해서 최대한 좀 가볍고 간단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최소한의 메이크업으로 여름용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거 가이의 하이라이터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베이스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게 되면서 왠지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얼굴에 요 아이를 쓰니까 확실히 얼굴 윤곽이 좀 입체감 있게 살아나더라고요. 우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 손이나 다른 도구 없이 그냥 요 스틱체로 얼굴에 바로 바르면 돼서 너무 편한 거예요.
화사하게 광을 내주는 자연스러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광대 말고도 뭐 눈, 코, 이마, 입술 산 위 이런 데를 그냥 바르고 싶은 부위에 편하게 바르면 돼요. 이렇게 이게 그냥 펄감만 주는 색조가 아니라 기초 케어가 가능한 기능성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같이 넓은 영역에 발라줘도 건조하지 않고 좀 촉촉하더라고요. 근데 별도의 도구나 손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쓱쓱 이렇게 발라주면 좀 발색이 빠르게 확실하게 올라와서 요즘 손이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화사함과 광 보이죠? 진짜 전혀 안 부담스럽게 은은하게 올라와서 피부가 쫀쫀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팁! 그냥 눈 화장하기 좀 싫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그냥 베이스로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주면 화사해 보이는 효과도 나면서 은은한 펄이 보이니까 되게 생기 있어 보여요. 오늘 저는 눈 밑에도 살짝 이렇게 제가 요즘 제일 꽂혀있는 눈 앞머리 여기도 살짝 이렇게 밝혀주면 이게 뭔가 촉촉해지면서 좀 눈도 시원하게 트여 보이고 되게 예뻐요. 그 다음 꾸안꾸 메이크업을 도와줄 요 키스틴밤 이것도 본체로만 보면 약간 진달래 핑크 마냥 조금 진해 보이는데 막상 얼굴에 올려주면 약간 물먹은 느낌처럼 수채화 표현이 되거든요. 얘도 하이라이터랑 마찬가지로 단순히 색조 제품이 아니라 탄력 관리까지 같이 되는 기능성 제품이에요. 밤 제형을 피부에 녹인다는 느낌으로 스틱체로 천천히 발라주면 엄청 자연스럽게 생기가 돌죠. 여러 번 덧발라도 과하지 않아서 평소에 발색 표현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사용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아주 살짝만 톡톡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 스틱 하나로 메이크업을 다 끝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아이섀도우 대용으로도 바를 수 있어요. 아까 하이라이터로 밝혀줬으니까 이 키스틴밤으로는 좁은 영역에 약간 생기를 더해주는 거죠. 아주 살짝씩만 이렇게 과하지 않고 약간 촉촉하니 물먹은 느낌이 이렇게 연출이 돼요. 눈화장 끝났으니까 바로 뷰러로 찝찝해줍니다. 오늘은 이 건강스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라이너는 생략하고 바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이거 근데 통 진짜 너무나 귀여운 것 같아. 아이라이너를 안 하는 만큼 위아래를 싹싹싹 지금 현재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너무너무 다 좋아졌고요. 그래서 한 4일 연속으로 이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막 부항 뜨고 제가 한방 치료랑 잘 맞았던 건지 아니면 제 몸이 원래 회복력이 빠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팍팍팍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 약간 지금 담 걸리면 바로 한방 치료를 받아라 하면서 진짜 강추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안 아픈 게 최고고 건강한 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아, 여러분 제가 저번 파데프리 영상에서 왜 몇 가지 꿀팁들 꾸안꾸 메이크업용 꿀팁도 알려드렸는데 이런 브로우로 여기 삼각존 메우는 거 이거 진짜 쏠쏠해요.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도 좀 화장을 가볍게 해줄 때는 아이라이너를 굳이 쓰지 않고도 이렇게 언더 삼각존이랑 점막 바로 밑에 살살 한 번씩만 그어주기. 입술 색을 살짝 죽여주고 오늘은 이거 아리따움의 애플 립 틴트 레드 딜리셔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색조가 강하지 않고 은근하게 핑크빛이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립도 그냥 안쪽에만 살짝 머금은 느낌?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오늘 조금 더 촉촉, 글로우한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키스틴밤을 한 번 더 얹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살짝 보이는 것처럼 되게 촉촉하고 약간의 그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주면서 입술 주름 관리까지 돼서 평소에는 그냥 립밤처럼 막 바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사실 오늘도 그랬듯이 베이스랑 눈썹 이후로는 거의 요 두 가지 스틱으로 메이크업이 거의 다 끝나버리니까 너무 간편해서 쓰기가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글루미한 느낌까지 더해져서 여름에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저처럼 좀 요즘 너무 덥다, 나 그냥 간편하게 한 방에 끝내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 이제 헤어랑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짠! 오늘 이렇게 좀 반딱반딱하고 보라보라 핑크핑크한 요 느낌에 맞게 좀 옷을 입고 왔어요. 지금 좀 이렇게 황해 보일 수도 있는 넥라인에 딱 포인트로 있는 우리 유즈가 만든 파치먼트 에그 목걸이, 그다음 에그 귀걸이, 게다가 요 이어커프까지 꼈는데 오늘 처음 껴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만족만족 대만족. 저처럼 켈로이드성 피부라서 피어싱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인트 주기에 너무 딱 좋은 아이템이라서 완전 추천드려요. 글로우니의 요 포켓 팬츠를 입었는데 이거 진짜 강추 강추 대강추. 진짜 편하고요. 핏이 우선 딱 적당한 길이에서 끝나는, 그래서 다리도 뭔가 이렇게 슬림해 보이면서 요 H자로 살짝 떨어지는 이 핏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캐주얼하고 너무 편하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짧은 상의랑 매치를 할 때도 편하고요. 큰 오버핏 티셔츠나 셔츠랑 같이 매치해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건 아까부터 제가 입고 있던 자라의 탑인데, 사실 이게 조금의 노출이 있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그냥 이너로 입어주시고 얇은 셔츠를 여기까지 이렇게 명치까지 풀면은 엄마한테 등산하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쭉 잠궈준다. 이렇게만 잠궈줘도 여기 넥라인이랑 홀터넥처럼 들어가는 이 라인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셔츠를 입었지만 뭔가 안에 엣지 있는 이런 디테일이 더해졌다 라는 느낌도 줄 수 있어서, 사실 저는 그냥 등산대기 몇 대 맞고 여기 풀고 이 니트 느낌이 너무 예쁘거든요. 얘가 컬러도 예쁘고 굉장히 얇고 여름에 이런 춥팬츠랑 매치하기 예뻐서 하나를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진짜 그냥 매일 교복처럼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인 요거 스탠드 오일 요런 식으로 매치를 하고, 요거 신발도 아주 그냥 교복같이 매일매일 신고 다니는 이 갈색 스트랩이 있는 가죽 샌들 하나 신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먹고 있는 한약 챙겨가고요. 오늘 발랐던 쿠션과 립 요거 가져가고, 그리고 요 스틱 밤들도 휴대하기 너무 딱 좋은 사이즈라서 이렇게 가방 안에 그냥 들고 나갈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Get Ready With Me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우린 그때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